2030년 세계 박람회를 어디서 열지는 오는 11월 정해집니다. 여기선 인구 3억 명이 넘는 미국도 인구 2만 명이 안 되는 작은 섬나라도 박람회 회원국이라면 똑같이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하죠. 이들을 잡기 위해 정부는 각종 국제 행사를 열어 여기 참석하기 위해 오는 나라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 12개 정부 부처가 엑스포 유치 전략의 하나로 기획한 행사입니다. 박람회 주제는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로 엑스포의 대주제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저탄소 그린 도시로 전환해가는 부산의 모습은 세계의 대전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후산업 박람회가 끝난 지 사흘 만에 부산에선 해양수산국제협력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14개 중 10개 나라 정상과 고위급 관료들이 참가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은 엑스포 개최국 투표 때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참가국 10개 중 6개 나라가 투표권이 있는 세계 박람회 기구 회원국이었습니다. 인구가 2만 명이 안 되는 팔라우도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만큼 부산시는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Busan would like to share various technologies and experiences and contribute to achieving sustainable growth in the Pacific region. 다음 달 예정된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 회의도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30개국이 참가하는데 이 중 27개 나라가 세계 박람회 기구 회원국입니다. 우리 정부는 새마을운동 정신과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표심을 노린다는 구상입니다. 오는 11월 개최국 선정 투표에서 결선 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부산시는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